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식사는 맛있게 하셨고요. 박수 안 쳐주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의 시험을 다 잘 보시고 11월 말에 학원에서 하는 합격자의 밤에서 그때 뵈면 박수 많이 치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동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학원에서 나중에 11월 달에 합격자의 밤 하잖아요. 아, 그때 어차피 진행도 제가 해요. 그때 박수도 많이 유도하니까 그때까지는 옆에 계신 분들도 경쟁자니까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시고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 많이 서로 축하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손해사정사 준비하러 오셨죠? 예, 이 중에는 1차 시험을 패스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찌 보면 작년에 실패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또는 올해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재산보험이 제일 어렵다. 근데 어려운 이유가 하나예요. 재산보험은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양이 많아서 할 게 너무 많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재산보험에서 40점 깔고 가기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재산보험 이렇게 공부해라 이걸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겁을 먹고 있어요. 특히 재산보험 이런 거 실무에서. 왜냐? 할 게 너무 많거든. 책을 봐도 참 많아요. 약관을 봐도 참 많아요. 왜냐? 자동차 보험 진짜 대인 하나잖아요. 종합보험. 그쵸? 약관 한 개. 근제? 역시 한 개. 그쵸? 거기다 뭐 배상 책임 낀다 해도 뭐 일배책? 또는 뭐 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사업장 배상? 뭐 이렇게 약관이 몇 개 안 되죠. 근데 재산보험은 하다못해 여러분이 금융감독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험 상품 자료를 봐도 표준약관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표준약관을 보면 생명보험은 엄청, 아, 생명보험이래. 이 재산보험은 표준약관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생명보험 표준약관부터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지 않는 뭐 암보험특약, 뭐 CI 이런 표준약관도 다 있어야 되고 또 있어야 되는 게 있죠. 실손의료비특약 또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시험은 어디서 날지 여러분들이 난감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부 이렇게 해라 알려드리고 이것만 하면 40점 깔고 간다 이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단 제 소개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예, 저는 삼성생명서비스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TSA라는 손해사정에서 회사에서 그 소위 말하는 서베이 업무 총괄 팀장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스티비 강사이기도 하고요. 한국손해사정사회 개혁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따시고 개업 교육을 또 받으셔야 되거든요. 개업하시려면 그때도 저를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현재는 저도 이제 독립손해사정사의 대표고요. 현재는 여기 홍익대학교 금융공학과를 나와서 여기서 지금 대학원에 지금 석사과정을 밟고 있고요. 여기서 강의를 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제가 여기서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이유가 요즘 또 주중에는 학교 가서 계절학기 강의 하루에 6시, 7시간씩 하고 오거든요. 솔직히 좀 많이 힘들어요, 요새. 그리고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있고 언더라이터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40점은 깔고 가고 50점은 맞아야지 평균은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40점 깔고 50점 맞기 위한 전략이 무엇이냐? 제가 재산보험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요. 결과적으로 시험에 나는 거는 회사마다 다른 약관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범위는요. 생명보험사든 손해보험 여러 회사든 간에 공통적으로 판매되는 상품만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어요. 어느 회사에서 특정적으로 팔고 있는 상품이 시험에 난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분쟁이 생겨요.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기출문제를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로 어디서 난다라는 걸 이미 캐치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딱 세 군데죠. 거의 기출문제의 80점, 80%, 100점 만점에 80점은 딱 세 군데서밖에 안 납니다. 표준보험약관 또 어디서 나요? 후유장애 분류표. 또 하나? 실손. 그렇죠. 딱 세 군데서 80점이 나요. 왜 그 세 군데서 80점이 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세 개만 공통되니까. 여기서의 표준보험약관은 무슨 표준보험약관일까요? 재산보험 중에서도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인 겁니다. 어디서 판매됩니까, 그게?
손해보험에서 판매되는 상품이에요. 그럼 왜 그것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느냐? 결국 재산보험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재산보험의 의미. 전혀 개념이 없으시구나. 나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신가 보네. 재산보험의 개념은요, 손해보험에 허락된 생명보험 상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상해보험, 질병보험.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손해보험에 허락된 인보험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인보험의 기본약관인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깔고 가죠. 그렇다면 표준약관에 집중하자에 여기 표준약관은 무슨 표준약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후유장애 분류표는 왜 날 수밖에 없느냐? 2003년도에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이 재산보험이라는 것이 보험의 영역에 들어왔죠. 그때 후유장애 분류표가 손해보험사는 2004년 10월 1일 이후, 생명보험사는 2005년 4월 1일 이후 판매된 상품에서 후유장애 분류표가 통합돼 버리죠. 그 통합돼 쓰던 후유장애 분류표가 언제 바뀝니까? 2018년 3월 1일 날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2018년도 4월 1일부터 판매되는 상품에서 후유장애 분류표가 생손보 공통도 개정이 돼요. 그렇다 보니 표준보험약관 중에서도 후유장애 분류표는 생손보 공통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거죠. 이견이 없죠. 또 하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2018년에만 표준보험약관이 세 번이 바뀌어요. 2018년 3월 2일자로 바뀝니다. 그때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 후유장애 분류표였죠. 두 번째로 가장 큰 변화가 뭐였을까요? 상해보험 계약 관리입니다. 그랬던 것이 2018년 7월 10일 날 또 바뀌어요. 이번에는 가장 큰 변화가 뭐였느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조항일 수도 있는데 청약점 발명 조항이 약관에서 빠져버립니다. 이게 빠지게 된 건 2017-9라는 금융감독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그 조항을 무효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2018년 7월 10일자로 빠집니다. 그러다가 2018년 11월 6일자로 표준보험약관이 또 바뀌어요. 그건 2019년 1월 1일자부터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12월에 찍었던 또는 12월에 했던 동영상 중에는 그래서 일부 틀린 내용이 나옵니다. 왜? 개정된 2019년 1월 1일부터 판매되게 될 상품의 약관이 아닌 그 전에 판매되는 상품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표준약관의 변천사나 개정된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공부하시면 사실 여러분들이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특히 2019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상품에서 가장 큰 변화는 또 뭘까요? 제가 가장 큰 변화 하나씩 알려드렸죠. 2019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것의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인과관계 입증 책임입니다. 고지무위반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과거에는 손해보험사는 보험계약처 측에 있었고요. 생명보험사에서는 보험회사 측에 있었어요. 이게 다 통합됩니다. 손해보험사도 다 보험회사의 입증 책임으로 전환이 돼요. 그게 2019년 1월 1일자에 바뀌는 상품의 가장 큰 내용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실손의료비도 좀 바뀌어요. 표준보험약관에서는 생명보험이 사망보험금이 조금 바뀝니다. 어떤 내용들이 바뀌냐? 새로운 법 개정에 의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냐? 여러분 법 중에 연명치료 중단이 생겼죠. 그게 이제 사망보험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표준보험약관에서 주 핵심으로 바뀌는 내용들이 바로 올해가 아니죠. 내년이죠. 아직은 2018년이니까 2019년 기출문제에 기술문제, 서술문제에 집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도 2018년 기출문제 여러분들 보셨죠? 1번 문제 뭐였나요? 전혀 관심이 없으시구나. 공부하시려면 기출문제를 한 번씩 꼭 훑어보십시오. 왜냐?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지 알아야 공부를 하니까. 1번 문제가 승낙전 보호제도였죠. 승낙전 보호제도의 예외조항이었습니다. 그 승낙전 보호제도의 예외조항은 어디에서 나와요? 바로 표준보험약관에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
항상 기술 문제, 서술 문제는 어디서 난다? 표준 범위에서 난다. 그 이유는 다른 데서 나면 회사마다 정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암보험 정의 다 똑같을 것 같죠? 삼성생명은 틀려요. 다른 게 달라요. 틀린 게 아니라. 하다못해 삼성생명 일부 보험에는 여러분이 보도 듣도 못했던 AJCC라는 기준이 나와요. 미국 아마케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KCD 기준입니다. KCD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예요. KCD 기준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AJCC 기준이 나오는 약관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암 진단 기준을 냈다 했을 때 AJCC 기준에 대해서 문제를 내면 AJCC 기준에 대한 것을 안 파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또 그 약관을 생전 보지도 못한, 보도도 못했던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건 소송감입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소송을 안 나가려면 그럴 수밖에, 그래서 공통적인 곳에서 날 수밖에 없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신설 개정 약관에 집중하자. 바로 신설 개정 약관에 집중하는 이유?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2018년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문제가 뭐였습니까? 후유장애 분류표에서의 후유장애 보험금 계산 문제였어요. 그 이유가 뭐였었냐? 이유는 하나요. 간단합니다. 2018년 3월 2일자에 후유장애 분류표가 개정됐으니까 그게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공통대부만 출제한다. 마찬가지,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렸죠. 표준약관,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생존보, 그 다음에 모든 회사가 공통된 부분이죠.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만 하면 여러분들이 몇 점을 깔고 간다? 50점을 깔고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왜 50점 깔고 가기라고 제목을 잡았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많은 약관 중에, 그 수많은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왜 50점을 깔고 가기를 제가 제목으로 잡았느냐?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 몇 점 깔고 간다? 50점은 무조건 깔고 간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또 하나 알려드리면 저는 그래서 제 강의가 표준보험약관이 엄청 많이 집중이 돼요. 저는 거의 3분의 1을 표준보험약관을 합니다. 왜? 표준보험약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건 똑같아요. 거기서 특이한 거 한두 개만 첨부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준보험약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실손보험 대부분의 면책조항 이런 거 거의 다 똑같습니다. 지급장 똑같아요. 이거는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아까 사례로 들었던 것처럼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에 가면 보험상품자료라는 게 있어요. 그 상품자료에 가서 표준보험약관이라는 걸 찾아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찾아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다 보면 아, 각 상품별로 표준보험이 표준보험약관이 어떻게 차이가 있구나 금방 눈에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공부하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강의할 때 표준보험약관을 마지막에 여러분께 나눠드려요. 왜 그러냐? 제가 책에서 표준보험약관을 다 강의를 하고 표준보험약관을 나눠드리고 비교해서 이거 갖고 서브노트를 만드세요라고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깨닫는 게 확 옵니다. 아, 이래서 이 내용이 중요했구나 눈에 확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지금 막 감 못 잡으시잖아요. 손해사정사 공부할 때 결과적으로 보면 자동차도 그렇고 의학이론 빼고 얘기할게요. 대인 자동차 대인 부분, 그 다음에 재산보험 부분 다 한번 여러분 표준보험약관을 구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아, 이 내용이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이면서 그 다음에 책을 보고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또 하나 그렇게 보다 보면 시험에 날 것이 보이기도 해요. 왜냐? 중요한 게 이거구나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것에 집중하시고 이것에 집중하시고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몇 점은 깔고 간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40점은 깔고 가는 거고 50점은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기 손해사정사 합격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평균 60점. 꽈락 40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보통 그 합격선이 몇 점 정도에서 평균 몇 점 정도에 결정될까요? 네? 67, 8점? 수석하십니다. 수석이세요?
몇점 정도에서 날까요? 1팀이죠? 우수한 성적이십니다. 50점대예요. 50점은 보통 초반대에서 많이 결정나요. 최악의 커트라인은 42점대도 있었어요. 42.75점. 저 붙을 때예요. 그 애는 왜 42.75점일 수밖에 없었느냐? 앞에 난 20점짜리가 다 틀리는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그거 맞았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 없습니다. 저 지금도 몰라요, 그 문제. 저 보험학과 나왔고, 보험학 전공했고, 보험수리 A+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지금도 몰라요, 그 문제. 알고 싶지도 않고, 붙었는데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쵸? 몰랐을 때나,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는 제가 궁금했겠지만, 붙었는데 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그쵸?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손해사정사는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닙니다. 손해사정 시험은 몇 점 맞는 시험일까요? 맞아요. 60점 맞는 시험이에요. 어디 들어보셨나 본데? 제가 그 얘기 많이 하고 다니는데? 네. 60점 맞는 시험이에요. 손해사정사는 60점 맞는 시험입니다.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떠드는 저도 실제로 그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손해사정사를 합격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 손해사정사 시험 딱 합격해서 합격증 받을 때죠. 합격증 상단에 보면 합격자 번호가 나와요. 그 번호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등수예요. 맞습니다. 등수예요. 그거 등수 받았을 때 밑에 있으면 아주 기분 좋아요. 제가 50명 뽑을 때 붙었는데 제가 42등이었어요. 그런데 등록번호는 48번입니다. 엄청 빠르죠? 네. 그때가 기분 제일 좋은 거예요. 예, 저는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무습을 안 거치고 바로 등록이 돼서 등록번호 빨라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쵸? 문 열고 들어가서, 그쵸? 문 닫고 들어가서 등록은 제일 먼저 하고,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예, 이거보다 기분 좋은 거 없어요. 그리고 시험 보는데 굳이 점수 남길 필요 없어요. 그쵸? 그거 남는다고 뭐, 저장되나요? 안 돼요. 그 남는 점수 저장했다가 재문 시험 보고 이럴 때 안 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느냐, 많은 분들이 손해사정사 시험을 볼 때 부담을 갖는 게 그거예요. 100점을 목표에 두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지쳐버립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게 바로 이 손해사정사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려드렸죠. 그런데 그런 거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 알아도 아무 쓸모없는 게 생겨요. 왜? 답안지에 제대로 못 쓰면 다 꽝. 저도 날씨가 덥고 건조하니까 마셔가며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재밌으세요? 아, 많이 웃어주시니까 제가 너무 좋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서 강의를 해요. 그렇죠? 대학에서 이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서 대학생들은 이따만한 비포에다가 답안지를 주죠. 손해사정 답안지 똑같습니다. 주관식으로 10문제를 내고 100점 만점에 채점을 합니다. 그러다가 채점을 쫙 하다 보면 한 수강생이 100명씩 되면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죠? 생각보다 너무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왜였을까요? 답안 내용이 별로 없어요. 채점이 금방 끝나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만 공부해서는 여러분들 절대 답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교수님들이 쭉 와서 막 이렇게 막 하신 동영상 보셨죠? 제가 그 동영상 중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과 동의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10번 읽으세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 10번 쓰라고 그래요. 손해사정 시험은 10번 쓰셔야 돼요. 10번 읽어서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동의하는 말 빡세게 하셔야 됩니다. 빡세게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께 제가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느냐? 한 달 동안만. 어떻게 한 달 동안만 열심히 했느냐? 한 달 동안 책을 3번 써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같죠, 여러분? 가능합니다. 세 번 써보세요. 가능합니다. 계산 문제 다 틀려도 세 번 써서 서술 문제만 다 맞추면 합격은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 문 닫고 들어갔다고? 가능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왜? 대신에 답안지를 쓰며 있어서 저는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의 내용에 충실하자. 제가 손해사상 시험을 여러 번 본 사람이에요. 언제? 90년대. 여기 일부는 90년대 생도 보이실 것 같아요. 90년대 생이실 것 같은데 제가 최초로 손해사상 시험을 본 건 1994년이었습니다. 대물 1차를 합격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손해사상 시험을 보기 합격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 한해 합격자가 4명, 6명.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손해사상에서 합격한 사람들은 굉장히 대접받고 살았습니다. 예. 굉장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아마 그때쯤 태어나신 분은 아니신가 생각이 되고. 예. 죄송합니다. 몇 년생이세요? 예? 저 끝에 계신 분. 아니요, 그 뒤에 여자분. 괜히 놀라시길래. 30대세요? 너무 동안이시다. 이렇게 해서 한번 기분 한번 띄워드리고. 예. 네. 여담으로 좀 말씀드렸지만, 역시 90년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98년도까지 손해사정사 공부를 하다가 때려쳤습니다. 때려쳤어요. 왜? 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 정말 웃겼던 건, 그 다음에부터 100명씩 뽑았다는 거. 좀만 더 해볼걸. 네. 때려치고 공무원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공무원 때려치고 나와서 다시 손해사정사를 하겠다고 해서 나중에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따게 됐는데, 그때 제가 뭘 느꼈느냐? 98년도에 제가 3종 대인시험을 봤었어요. 그 해에 제가 다 붙을 줄 알았어요. 왜? 답안지 12장을 썼으니까. 10장밖에 안 주는데 2장 더 주세요 해서 정말 많이 썼어요. 붙었을 줄 알았죠. 저 글씨도 나름 잘 쓰거든요. 떨어졌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4종 시험을 봐서 붙는데 그때는 답안지를 6장밖에 안 썼습니다. 더 웃긴 거는 답안지 쓰고 시간이 남았어요. 제 뒤에 계신 저희 파트장님이 같이 시험 보러 가셨는데, 그 당시 삼성생명 다닐 때 저희 파트장님, 제가 예전 했던 답안지 더 주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분 떨어지셨습니다. 왜 그러냐? 질문의 내용에 집중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가 에서 묻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보는 건 뭐다? 시험이에요. 논문을 쓰는 게 아니에요. 또한 내 자랑을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에 대한 답을 써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문제 안 씁니다. 주저리 주저리 내가 아는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1부터 100까지 쫙 써 내려가죠. 그러면 채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얘가 아는 겨 많은 겨. 이거 아는 거야 많은 거야 모르는 거야. 엄청나게 고민하게 돼요. 채점할 때 점수 절대 좋은 게 안 납니다. 여러분께 참고로 이렇게 할게요. 묻는 것만 답을 했을 때요. 점수를 주면 배점함에 있어서 점수를 안 줄 수가 없어요. 묻는 것에 답이 있으면. 그런데 묻지 않은 것까지 답을 쫙 썼잖아요. 그럼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채점하는 사람이. 그러다가 틀린 내용이 있으면 쫙쫙쫙 갑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감점 요인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나요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머리 따기로 외워서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머리 따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정확한 용어가 몇 개만이라 들어가면 그 내용이 맞는 걸로 채점이 될 수가 있고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 따기로 외웠다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머리에 앞글자는 맞았는데 뒤에 내용이 틀리는 단어가 생기죠. 그러면 그건 감점으로 바로 갑니다. 차라리 정확하게 모를 때면 중요한 핵심 단어만 써도 돼요. 그래서 차라리 핵심 단어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낫지 머리 따기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핵심 단어가 들어가서 그 문장이 완성되면 답안에서 점수는 충분히 받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답을 받아요. 저도 재작년과 작년 그리고 올해 보험회사에 모의고사를 해주고 답안지를 받아 채점을 하면서 또는 학교에서 애들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아, 나도 이럴 때 점수를 주는구나. 그렇다면 시험 출제하거나 감독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채점자나 출제자나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얘가 이 내용을 아는구나 모르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인가 안 맞는 문장인 거죠. 우리가 원하는 답인가 안 원하지 않는 답인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그런 한 문장 한 문장에 집중해서 정확한 문장을 위주로 쓰는 것에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를 읽어야 돼요. 문제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 첫 번째 문제 뭐였습니까? 그대 또 까먹으셨나? 2018년 기출 문제 1번 승낙점 보호제도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를 승낙점 보호제도라고 안 냈겠죠. 당연히. 뭐라고 냈느냐? 보험회사는 책임제 시간이 된 이후 보험에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결과적으로 뭐냐? 승낙점 보호제도에서 거절할 사유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아 승낙점 보호제도 이것까지만 읽고 승낙점 보호제도 첨부제도 여기까지 다 썼다. 의미가 있는 답안인가요? 없단 얘기예요. 거절할 사유가 왜 거절할 사유인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지만 기술하면 되는 문제예요. 배점도 7점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그렇다면 짧게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고 답을 쓰는 게 맞겠죠. 출제자의 의도도 생각해야 됩니다. 2018년도 재단 문제를 보면 다 재단보험 예만 듭니다. 왜 전 재단보험만 보니까. 재단보험 기출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계산 문제 중에 행위면책에서 시운전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이 보상이 되죠. 그런데 거기 특약이 두 개가 주어집니다. 일반상의 특약과 교통상의 특약 두 개가 주어져요. 근데 이 행위면책이 교통상의 특약과 일반상의 특약이 약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딱 한 가지만 달라요. 다 똑같은데.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예외냐 아니냐예요. 그게 바로 출제자의 의도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도를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해서 그거에 맞는 답을 치면 사실 계산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특히 계산 문제들 보면요. 여러분 계산 문제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계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놀라세요? 왜요? 왜 계산하는 문제는 계산 문제가 아니라고 할까요, 제가요? 여러분 재산보험에서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계산기를 못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암산으로 또는 산수만 할 수 있으면 산출될 수 있는 계산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가감승제 네 가지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기출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계산 문제라는 것은 결국 함정에 빠지지 않는 문제예요. 출제자들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립니다. 얘가 이 함정에 빠질 때만. 그게 바로 출제자의 의도예요. 계산 문제라는 걸 가만히 문제를 읽어보세요. 결과적으로 함정입니다. 어떤 함정에 내가 안 빠지느냐, 어떤 함정에서 내가 잘 극복해 나오느냐, 이거에 승패가 달리는 거지. 계산 수식이 틀리고,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계산식 틀리신 분들은 내가 산수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수학 아닙니다. 산수예요. 가감승제. 산수를 못하는구나. 이 생각만 하시고 내가 산수에 참 재능이 없구나. 내가 아 수포자였지. 이것만 되새기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묻고자 하는 의도만 생각해도 답은 달라질 수 있다. 거기 나오는 거예요. 왜? 출제자의 의도는 분명히 계산해서 이 수식을 잘 만들어내고 멋진 답안지를 써내라는 게 아니거든요. 너희들이 내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기만 해.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 채점자를 배려하자. 답안지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가 양심선언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애들 중학원에 기말고사 보잖아요. 저도 읽기 싫어서 0점을 매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정말 읽을 수 없는 글씨들 있어요. 그리고 정말 보기 싫은 답안지가 있습니다. 어떤 답안지? 답안을 여기 썼다 저기 썼다 하는데 진짜 그나마 칸도 제대로 안 맞는 답안지를 쓰면 있어서 이렇게 중간에 선을 긋고 여기다 1번 여기다 2번 쓰는 그런 성의없는 답안지도 있어요. 그러면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점수 제대로 안 줍니다. 똑같단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소나사정 답안지를 쓰며 있어서 출제자뿐만이 아니라 채점자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돼요.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는 건 출제자에 대한 배려라면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은 바로 채점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채점자가 읽기 좋은 식으로. 그래서 저는 요즘 답안지를 그렇게 쓰라고 그래요. 요즘은 크게 기술하쇼, 서술하쇼가 보면 짧은 기술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90년대 처음 볼 때는 한 문제가 4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논술하쇼예요. 그러면 이 문제 한 장이 답안지가 서너 장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죠. 간단하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2018년 1번 기출 문제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들어갈 내용은 딱 두 가지만 들어가면 돼요. 승낙점 보호제도가 뭔지와 거절할 사유가 뭔지 그리고 거기 해당되는 게 뭔지 이렇게 딱 세 가지만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나마도 이 세 가지를 쓰며 있어서 거기서 묻고 있는 게 질문이 그대로 있어요. 뭔 질문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대해서 기술하시오잖아요. 그러면 보상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답안지에 그 제목을 그대로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가급적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답안지 쓸 때.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갖다 내 답의 제목으로 쓰라는, 소제목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 답안지 채점하는 사람은 얘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아니구나를 금방 캐치할 수 있죠. 내가 물었던 답이 있구나 없구나를 금방 캐치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채점자를 배려하는 형태의 답안지라는 거예요. 물은 것에 대한 질문을 내 답안에 소제목으로 쓰므로써 그 사람이 열심히 제목에서 열심히 쓴 답안지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답이 여기 있구나 금방 캐치할 수 있게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접수받는 데 좋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썼을 때 오히려 가점 요정이 가점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10점 맞을 것도 7점 8점으로 깎일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답에 대한 문제를 써버렸다? 그러면 감점이 없죠? 감점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다이렉트로 답.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 채점자도 사람이고 채점자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라는 전제 하에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안지를 쓰는 게 아주 좋고요. 그리고 여기 글씨 못 쓰는 분들도 꽤 계시죠? 요즘 시대가 이 시대다 보니까, 그렇죠? 또 요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그렇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판, 핸드폰, 예.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글씨를 못 쓰는 분들은 글씨를 크게 그리고 자간을 넓게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아주 강요하거든요. 강조 많이 하는데 글씨 못 쓰시는 분들은 글씨를 크게 또 하나 자간을 넓게 자간 뭔지 아시죠? 글자 사이 간격 자간을 넓게 쓰면 글씨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연습을 언제 하느냐 평상시에 공부하시면 하세요. 서브노트 만들으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전 서브노트 그렇게 만들으라고 합니다. 답안지 만들으라고 그래요. 학원에 가면 답안지 팝니다. 그쵸? 한 권에 4,000원씩 팔아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세운 게 저 1월달부터 제 수업에 들어오시는 수강생들한테 답안지를 한 권씩 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답안지에다 서브노트를 만들으라. 기왕이면 답안지 서브노트를 만들 때 내가 답안을 쓴다는 생각으로 서브노트를 만들으라는 거죠. 그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글씨를 못 써도 결과적으로 답안지를 잘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답안지 그런 선택도 필요해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봐야 될 내용들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단하게 소개만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답안지를 이런 식으로 써보세요. 이걸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가 한 40분이 지났거든요. 우리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가 우리 요거 갖고서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세 번째 시간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다시 만나겠습니다.